안녕하세요. 그랩더 기타의 오지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타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좋은 연습곡을 하나 추천해드릴까 합니다.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's Door이고요. 간단한 코드 진행과 리듬으로 노래 부르면서 연습하시기에 아주 좋은 곡입니다. 자, 원곡 말고도 에릭 클레튼, 건스 앤 로지스, 에이브리 라빈 등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이 부르기도 했는데요. 자,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버전으로 연습해보셔도 재밌을 듯하네요. 오늘은 원곡 노래에 맞춰 간단한 리듬으로 연습해보겠습니다.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코드부터 볼게요. 첫 코드 G. 자, 이번 줄 3번 플랫은 누르셔도 좋고 떼셔도 좋습니다. 다음 D. 네,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. 네, 이 자세보다는 이런 식으로 넥을 움켜진 상태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때 엄지부터 검지까지 요 면으로 넥을 지시는 거고요. 손바닥은 넥에 닿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. 그리고 D 코드는 엄지를 사용해서 6번 줄을 뮤트해 주시는 겁니다. 다음 A 마이너. A 마이너에서 3번 줄을 잡고 있는 약지만 떼서 5번 줄 3번 플랫을 눌러 주시면 C 코드가 됩니다. 네, 노래 부르며 연주하기 쉬운 16비트 스트로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뮤트한 상태에서 천천히 리듬을 연습해보세요. 자, G 코드와 D 코드는 한 마디의 체인지가 되죠. 이때 리듬 볼게요. 3, 4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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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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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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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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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자, 그리고 A 마이너와 C 코드는 한 마디 전체를 연주해 주시는 겁니다. 이때는 약간만 리듬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. 3, 4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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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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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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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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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자, 이런 식으로 충분히 리듬 연습을 해주시고요. 네, 두 번째 리듬만 조금 더 천천히 보시겠습니다. 3, 4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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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,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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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down. Down, down, up, down, up,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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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. 자, 그럼 리듬 연습이 되셨으면 코드도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3, 4. 네, 지금까지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's Door를 배워왔습니다. 자,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쉬운 곡 찾기가 힘드셨다면 이 곡을 꼭 연주해 보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오제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